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동조한 단식과 삭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전 공공기관 이사장이 중도 사퇴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삭발에 나서는가 하면 한 출마 예정자는 기자회견 대신 단식 투쟁을 선언해 공천을 받기 위한 눈도장 찍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 김성환 전 동구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며 삭발투쟁에 동참했습니다.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11개월 만에 사표를 내면서 총선 전 경력사 기용으로 기관장 자리를 차지했다는 비판을 받은 김성환 전 동구청장. 사퇴 하루 만에 친명선언을 하며 정치 행보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도록 오늘 삭발을 통해 그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의 환경수장으로 환경정책은 뒷전이더니 사퇴하자마자 첫 행보가 줄서기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동남갑 출마가 예상되는 정진욱 민주당 대표 정무특보는 지난 4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특보는 예정된 회견을 3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지지 단식 투쟁으로 내용을 변경해 다소 당혹스러운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어업 생존권을 빼앗긴 전남의 한 어민의 절규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출마 선언보다는 민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단식 투쟁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해명했지만 총선을 겨냥한 보여주기라는 뒷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모두 당대표가 단식에 나선 만큼 전면적인 대여 투쟁에 나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내년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한 친명 눈도장 찍기 퍼포먼스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